어제 진행된 세종시 산월동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4만 2천 대 1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물량 두 가구에 전국에서 8만 4천여 명이 청약을 한 건데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세종 부동산 시장은 2년 넘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입주에 들어간 세종시 산월동의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두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실시됐는데 전국에서 8만 4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4만 2천 대 1입니다. 분양가는 3년 전 가격인 4억 6천만 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최소 1, 2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쏠렸습니다. 이게 지금 모양이나 나와 있는 물건들 두 개가 뭐 2년 보유 생각하신다고 하면 7억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올 상반기 세종에서 진행된 또 다른 무순위 청약에서도 수십만 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세보다 4, 5억 원가량 저렴한 분양가에 별다른 청약 자격 요건 제한도 없다 보니 너도나도 지원한 겁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며 평당 1,200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 세종 무순위 청약 물량의 가격이 저렴해 보인 것도 인기 이유입니다. 세종시의 무순위 청약 열기는 뜨겁지만 정작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은 2년 6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부동산 침체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곳도 많다 보니 당초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도 연말 혹은 내년 초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의 상황이 분양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2천여 가구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